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여섯 분과 함께 주요 정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한반도 위기 대응, 과거 보수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다를까, 그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을지 프리덤 포커스 훈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북 메시지 담긴 포석이 뭘까? 북한의 김정은이 무려 7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두 차례는 ICBM급이 좀 포함이 돼 있죠.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을지 훈련의 회의를 대책회의에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단호한 격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어떤 형태의 군사 옵션도 위험하다라는 반대 입장을 좀 밝힌 측면도 좀 있습니다. 지금 미 전략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핵심 지휘관 3명이 잇따라 지금 한반도를 찾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태평양 사령관도 있고요. 미사일 쪽 사령관도 있고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모든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겠다. 우리는 한국과 역량 함께하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겠다.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안보 공약이 변함이 없다. 외교 국방 분야 두 날개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덤퍼드 미 합참의장에 이어서 이 미국의 핵심 사령관 3명이 동시에 한반도에 있는 이유,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공포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 대통령 과거 정권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좀 다를까? 여섯 분 좀 써주시는 동안에 관련 영상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 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입니다.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현 상황이 전쟁의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사실 안보 그리고 대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그동안 보수 정권의 전매 특허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보수 정권 이상의 강한 톤으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보수 정권과 현 문재인 정부, 북한 대북 메시지에 담긴 차이는 무엇이고 또 공통점은 무엇일까? 어느 쪽이 더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양문석 이사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전쟁 불사와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죠. 그럼 보수 정권은 전쟁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전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죠. 보수 정권에서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말마다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국익은 평화다라는 예. 부분들을 평화를 기본으로 해서 북한의 그 자제와 그다음에 그 압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구사를 하는데요. 예. 정치적 담론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안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 햇볕 정책의 개성 이 두 측면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판을 하면서 뭐 개성공단, 북한 핵무기 자금 지원, 뭐 네, 퍼주기 그, 뭐 이런 말이요. 예. 퍼주기 이런 식으로 예. 보수 정권은 집요하게 전 정권에 대한 그 탓으로 안보 위기를 그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제한시켜서 그 활용을 해왔다면 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그 정쟁적 요인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정치적 이득을 그 이 내치의 정치적 이득을 찾기 위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말 그대로 안보 위기 자체를 희석시키고 그다음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가시적으로 한미동맹에 관련된 지속적인 그 이 강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 아니겠나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전쟁만은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 않은 것이 현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이제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신데 보수 쪽 의견을 좀 들어야겠어요. 글쎄요, 뭐 보수 정권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를 말하는 걸로 일단 통칭해서 저희들이 알아듣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양문석 이사장님 말이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전쟁 불사 얘기를 보수 정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뭐 동의를 안 하고요. 예. 저는 이게 그 차이를 세 가지씩으로 적었는데 예. 일단 이게 평가하기 전에 결론은 저는 이게 보수 정권의 대응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이게 차이를 적어보면 예. 보수 정권은 이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 정권은 뭔가 이게 동북아 균형자론 이 말이 이게 미국 플러스 중국 눈치도 본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에 대해서는 이게 보수 정권은 강력한 제재 채찍입니다. 그런데 예. 진보 정권은 햇볕 정책 이 말이 이게 대화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보수 정권은 마지막에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은 3대 세습체제 인정을 안 해요. 예. 근데 대화를 한다는 건 상대방의 대화상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왜 보수 정권의 대응이 옳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게 북한의 핵은요. 군사수단이 아니고 정치수단입니다. 이번에 이게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핵입니다. 예.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요. 예. 그럼 이게 대화로서 핵을 포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예. 저는 이게 결국 굳건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제재, 그다음에 레짐 체인지, 예. 이 보수 정권의 대응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 못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말로는 한미 동맹을 하지만 실제는 이게 그 북한의 못하다. 대화나 중국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사드나 보면 북한이 도발 시 단호한 격퇴를 하겠다라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신 교수님. 어쨌든 보수 정권은 이에는 이 전략을 썼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천안함 예. 또 백령도 이런 사건이 나면서 오이사 조치가 취해지고 또 금강산 포강자 사건이요 예. 관광도 중단한 등 또 개성공단 폐쇄 이런 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특히 MB 정권의 경우에는 임태희 비서실장하고 김양건 북한의 김양건하고 이렇게 비밀 접촉을 갖는 등 뒷거래를 통해서 뭔가 예. 해결을 하려는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 뭐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서는 더 그런 노력도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별 성과는 없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신햇볕 정책이랄까 예. 화전 양면 정책을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대답 없는 메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수 정권이든 문재인 정부든 현재로서는 별 성과를 아직은 내지는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 이제 출범한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과연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예. 뭐 대화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핵심은 뭐냐. 핵무기와 미사일 체제. 이것에 대한 동결 내지는 폐기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안보 위기가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대화의 제스처는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예. 주권자론도 얘기하고 예. 운전대도 내가 잡겠다 하는데 북한에서는 너는 당신들은 남쪽은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결 상대가 안 돼. 예. 대화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과연 뭐 대화 노력도 좋고 어찌고 하는데 핵미사일 문제 지금 이건 코앞에 닥쳐 있는 거란 말이야. 예. 말하자면 완성 단계 거의 완성 단계 있고 내년 가면은 실전이 배치되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화로서 이 문제를 과연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찍지 않을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어제 이순진 전 합참의장 이침식에 간 것도 대단히 화제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 시 단호하게 격퇴하겠다라는 이 말.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더 씌워졌던 안보에 대한 불안감, 대북 문제에서의 취약성 그런 것들이 많이 가신 것인지 글쎄요, 보수 정권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뭐 여러 평가들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김 부장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 그건 일단 간단히 말하면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야죠. 투트랙 전략이 뭐냐 하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이런 건데 예. 결국에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뭐 문샤인 정책이라고 그래서 햇볕 정책을 이어받은 달빛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외국에서 스페인에서 달빛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럴 경우에 심지어 주한미군,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미국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다치게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불가론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저께 을지훈련에서는 북한이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격퇴하겠다. 그럼 도발 시에 단호하게 격퇴하려다가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어떻든 군사적인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일단 보수 정권은 뭐냐 굳이 말하면 원트랙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투트랙하고 비교하자면 원트랙 전략인데 거의 말하면 달빛 정책하고 비교하자면 냉풍 정책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은데 예. 찬바람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한테는 굉장히 이제 뭐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든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예.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이 먼저 도발한 게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의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하는 이런 거고 전쟁을 불가하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았었죠. 근데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도발할 경우에는 원점 사격하겠다면서 그런 예.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각오를 보여야 오히려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게 보수 정권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두 전략은 소위 냉풍 정책과 달빛 정책에는 서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님. 네. 뭐 보수 정부는 항상적으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에 북한에 의한 안보 위기가 있을 때마다는 확성기 볼륨 높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죠. 그에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전쟁 불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한미연합탄도미사일 훈련이라든가 삼축체제 구축이라든가 사드 임시배치 국방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예. 전쟁을 그 한반도에서 용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는 이렇게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예.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해왔을 경우에 우리 군 당국이 원점 타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수차례 밝혀왔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북한이 도발 시에는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예. 1, 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해서 다 두 번 다 승리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안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으로 현실로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진보 정권이 보수 정부와 다른 보여주는 안보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이 먼저 도발하실 경우에는 전면전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원점 타격 원칙은 변함이 없다. 서 소장에 대해서 제가 논쟁하고 싶은 상황은 없는데 예. 확성기 볼륨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확성기 볼륨을 높이는 것밖에 할 건 없다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문정부 와서 들어와서 했다고 하는 거 좀 보여주실래요? 그 서양호 예. 소장. 예. 근데 그 했다는 내용이 예. 보면은 다 삼축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과거 정권에다 해온 거를 다시 썼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안보 문제는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삼축 체제라는 게 이제 킬체인이라든가 한국 그 MD 체제라든가 이제 예. 그런 방어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드 배치도 이미 했었고 저런 문정부에서 했던 저런 조치들이 이미 보수 정권에서도 다 했다 이런 뜻이군요. 했던 예. 것들을 다시 여기서 하고 여기저기 확성기 볼려 높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마지막. 네, 저는 뭐 그 보수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그 차이는 뭐 보수 정부라 한다면 저는 뭐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일단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이 천안함포 그 뭡니까 예. 이 폭침이나 그리고 또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에 보면 당시 보수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처에 상당히 미흡했다. 예. 좀 우왕좌왕하고 뒷북극을 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당시 뭐 원점 타격 같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그리고 또 공군기를 동원한 부분에서 확전을 하라는 말, 확전을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뒷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끝난 뒤에 앞서 우리 자료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을 찾아서 또 강경 오이사 조치를 피력을 하면서 상당히 강경 일변도로 갑자기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도 천안 그 뭡니까 이 목함 지뢰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그때는 그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습니다만은 2010년도 초반에는 또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는 박근혜 정부가 바로 개성공단을 바로 그 폐쇄를 함으로써 일종의 그 대화의 여지를 봉쇄해버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그 아주 악화되면서 예.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스스로 봉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YS 정권과 DJ 정권을 좀 합해놓은 측면이 있다. YS 정권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북핵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의 조짐이 보였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환을 해서 선제타격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내 허락 없이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한반도의 제2의 그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된다는 예. 그런 단호한 태도는 마치 그 김영삼 대통령을 그 좀 연상시키는 그런 대목이 있다는 예.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햇볕 정책의 대화, 그런 대화를 예. 통한 예. 뭔가의 지금 그 현상을 타개하려는 예. 그런 노력 이러한 모습들이 이 적절히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중부전선 최 전방까지 다녀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지적 도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철저히 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네,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오늘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 간의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 여당, 야당이었을 때, 지금의 여당이 과거 야당이었을 때는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공격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청와대 비서실 첫 국회 업무보고에 들어갔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조국 수석이 직접 출석해서 해명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들을 국회 출석시키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었죠. 그 부분을 또 야당 의원들이 짚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문제를 놓고요. 인사 참사, 내로남불, 높은 여론 지지도 믿어서 그런가라고 야당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35억과 관련해서 종천 의원은 사용 자료를 확인해야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국민 보고대회에 놓고 과유불급이었다라는 비판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어제 저희들이 좀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이 야당에서는 프라임 시간대 지상파를 포함해서 많은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것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런 일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입장이 이제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여섯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기영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러 개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적인 여론은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별 걸러지지 않고 추천이 됐을까?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가? 그래서 오랜 과기계의 염원으로 지금 만든 조직인데 저희가 무엇보다도 과기계의 목소리를 좀 적게 들었다는 그런 자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청와대가 올해만 그러니까 5월 8일까지 특수활동비 35억을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35억 원에 대해서 청와대도 또 직무대행 측에서도 서로 자기들은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특수활동비 35억 집행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정부의 모든 자료들이 지정기록물로 이관이 돼 있고 또 목록조차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35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바로 부풀려진 여론조사만을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대 관련해서 좀 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섯 가지 경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똑같이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 조국 민정수석만이 빠졌습니다. 자,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그 책임을 묻게 해서 조국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공수가 뒤바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먼저 여당부터 좀 이게 비판하면요. 예. 저는 이게 그 민정수석이 왜 출석 안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헌법에는 이게 전례가 없잖아요. 대통령 빼고는 이게 다 출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이게 국회 출석 권한만 있지 의무는 없어요. 예. 근데 대통령, 저는 이게 민정수석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법에는 국회는 수사나 재판에는 관여 못 해요. 예. 나머지 게 다 국회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민정수석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이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국회랑은 국민의 대표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 잡아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관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섯 번 출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설령 잘못된 관행이라도 저는 바로 잡아야 되고 당연히 이게 출석했는 데를 보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여당의 모습을 보니까 여당은 이게 청와대 하부 소식이 아니잖아요. 여당도 이게 잘못된 거는 비판해야 돼요. 예. 계속 이게 청와대를 감싸면 안 되거든요. 정의당도 이게 인사 참사로 했지 않습니까? 정의당, 막 이게 데스노트 정의당도 그랬는데 예. 여당은 이게 계속 청와대를 편들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게 국회의 저는 본 모습이 아니다 이래 보고요. 야당은 이게 제가 보기에 문제 제기는 정당해요. 바로 이게 인사 참사 문제 제기는 정당하지만 제가 보기에 송곳축이 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좀 설득력이 좀 국민한테 여론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여당 시절에 청와대 뭐 이런 회의나 업무 보고에서 청와대 편 엄청 들었잖아요.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전정권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차별화되어야 되는데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답습하면 안 된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따라하면 안 된다. 뭔가 이게 달라야죠. 달라야 된다. 예. 예. 차 교수님. 예. 예. 저도 뭐 서정욱 변호사와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거 우병우 수석이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은 그 왜 청와대 출석, 아까 국회 출석하지 않느냐고 예. 강하게 공격했던 정치 세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내로남불 예. 부분은 상당히 좀 수긍이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 여당 같은 경우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그 케이스와 예.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케이스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그 당시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국회 출석 문제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싼 이 민정수석의 책임 문제를 따지기 위한 그런 출석을 이겼던 것이고 예.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야당의 공격 자체는 이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제 있었습니다만은 이 그 김명수 예. 그 대법원 지명자에 대한 그 지명어도까지 공격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상당히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늘 뭐 아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정수석이 과연 그 국회법상 지금 그 불출석하도록 권한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나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나쁜 관행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적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국회가 어제는 뭐 여야 운영위 간사가 합의가
뭐 민정수석이 안 놓도록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안 놓은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민정수석이 계속적으로 이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우리 정치권이 깊이 있게 예.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민정수석이 뭐 현재 수사 중인 사안, 큰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관행이 만들어졌는데 야당원들이 지금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인사 참사와 관련돼서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나오라는 건데 나오지 않았다. 대국민 보고대회라든지 아니면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조국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은, 나와서 그냥 다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소통하는 모습에 가깝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인? 일단은 저 민정수석 출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저는 과거에 그 민정수석이 참석 안 하는 게 관례가 된 거는 지금까지 역대 다 합쳐서 다섯 번만 출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석 안 하는 게 관례가 된 거죠.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여당 야당이 두 서로 간에 탓할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거에 근데 불출석할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하면 민정수석이 그런 사정기관,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리고 이런 국세청이라든가 국정원 이런 데서의 업무를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걸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사실상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원래 이제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안 하듯이 수사 진행 상황도 나름대로 좀 알기도 하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는 관행이 사실 마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예. 이런 거를 민정수석이 그런 역할을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석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연의 업무인 진짜 국민의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원래 본래 임무거든요. 예.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심에 가장 다가와서 민심을 잘 소통하고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번 출석은 안 하더라도 민정수석직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있을 때는 현안이 있을 때는 참석하는 쪽으로 서로 이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오늘 여야를 총평하자면 오늘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가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소위 이제 이렇게 된 날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예. 평소에는 국회의원들 청와대에 갑을 관계에서 국회의원이 을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오늘 갑을 관계가 바뀌는 날입니다. 이런 국회 출석한 날은. 그런데 오늘 여당은 보면은 평소에 창을 들던 야당 때 창을 들던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오늘 하니까 방패 들고 계신 옛날 자세는 옛날 그대로 하니까 좀 엉거주춤한 그런 예. 모습이었고. 모양새가 안 나오죠. 예. 야당은 원래 골 결정력이 약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소재가 많았는데 예. 득점은 하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영식 교수님. 저는 뭐 여야 간의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토끼는 개끼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잘못된 어떤 관행이랄까? 관례 또 비정상이 등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하고 쇄신하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일 잘못된 것이 그 민정수석 국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민정수석이 안 나옵니까? 안 나와야 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나와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 나왔었어요. 예. 그 민정수석의 일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반드시 나와야 할 사안이고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때도 고쳤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여당이 했던 한나라당이든 과거에 그 여당이 했던 행태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지지율은 50% 이상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 이른바 우리가 흔히 호위무사라고 하죠. 대통령 보호하는 역할, 청와대 뭐 이런 뭐 대변인 비슷한 예. 역할 이런 역할을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도 대통령의 그러한 개혁 정신을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예. 확산한다면 당연히 저런 잘못된 부분부터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하나 누굽니까 정연백 여가부 장관인가요? 이분이 그 난 누군 어떤 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탁현민 뭐 수석 행정관인가요? 대해서, 예, 선임 행정관. 그분 예. 문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 국무위원이 무력했다.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일개 행정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엊그제
대국민 보고대에도 보세요. 너무 그 짜여진 뭐 이런 각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무런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날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의 초심을 지키도록 하겠다. 천 개의 그 홍수 때 손이 필요하더라. 예. 그런 얘기가 없었더라면 그날 그 국민대회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획도 좋고 아주 각본대로 잘 짜여진 각본도 좋습니다만은 이미지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물론 예. 필요하지만 아, 대통령이 합참의장 그 이 취임식에 가서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하고 정말 그 42년의 군 생활 동안 외국 한번 못 간 것에 대해서 캐나다 그 왕복 여행권을 주는 그런 그 진정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무력감을 느낄 정도의 더 중요한 사람인지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그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 뭐 교체를 못 하는지, 왜 경질을 못 하는지, 행정관 하나를 못 할 정도로 장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지 그 와서 답변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왜 안 합니까? 예. 정연백 장관의 이 무력감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귀를 막은 건 아니고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로는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정연백 장관의 얘기, 의견을 문 대통령이 전달했고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인사권을 좀 존중해달라.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예.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그 부분까지만 좀 제가 팩트로 전환해드리고. 양 이사장님, 예. 예, 뭐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일단 그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그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까지 쭉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민정수석을 불러냈던 부분들이 사실상 정쟁적 그 관점에서 불러낸 거잖아요. 인사 문제는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이 나가면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민정수석에게 그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했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도 자체가 또, 처음부터 불순했다는 예. 뜻인가요? 그리고 예. 이념적 코드 맞추기 아니냐 뭐 이런 예. 식으로 어제 또 그 논평까지 나온 상황에서 민정수석에게 쏟아지지 않아야 될 질문들이 외려 민정수석에게 쏟아지는 부분들이 사실상 민정수석이 불출석했던 계기였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야당이 민정수석의 그 출석에 대해서 요구할 자격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지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내내 민정수석 그 출석시키라라고 수많은 예. 요구들을 했고 수많은 협박들을 했고 수많은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한 번도 끝내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보수 야당이 그 출석과 불출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그 자격은 없다. 하지만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문재인 정부가 예. 대국민 소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한다라는 부분이 제 평가인데 예. 대국회 소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국회도 그 이 국민들을 향한 직접적 소통만큼 예. 좀 의미 있고 변화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후에 민정수석의 출석들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통령 공약집에요. 검찰총장 국회 참석 의무화라는 것들을 그 대통령 공약집에 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는데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사 문제가 이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의 주 업무긴 합니다만은 이제 검증 후보자 검증 문제라든지 이런 건 또 민정수석의 소관이니까 예, 뭐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영호 소장님, 예. 네, 여기 계신 패널 분들 얘기 들으면 국회 운영위원장이 조국 민정수석인 줄 알겠어요.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 개최를 합의했을까요?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꽁 대신 닭이라고 조현옥 인사수석이라도 안 온다고 하니까 인사 문제를 기승전 인사로 해서 모든 운영위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정에 대해서 공격을 다하겠다라고 운영위 전략을 수립한 것 같고요. 그것을 맞받아치는 그 청와대는
국회가 협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예. 공격의 장에서 청와대를 보호해야 될 그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원톱으로 방어 그 방패를 잘 맞이해서 조국이 예. 출석했냐 안 했냐 문제만 가지고 쟁점이 됨에 따라서 나머지 문제는 다 비껴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 야당에서의 그 조국 운영을 만들려고 했던 창은 무뎠다. 그래서 D-고 그리고 오히려 조국 수석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고 나머지 문제가 다 덮인 여당으로서는 B+ 잘한 것 아닌가. 국회 운영적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향후에는 민정수석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도망만 다닐 것이 아니라 야당이 태도가 변화되어서 실질적인 협치 자세가 된다면 언제든지 조국 수석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회찬 전 총재도 회고록을 냈습니다. 요즘 뭐 회고록 내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냈고 이회창 전 총재도 냈습니다. 자, 이 회고록에 의미심장한 대목이 좀 나오는데요. 박근혜 내가 정계 임무시켰는데 아 대통령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는 대목이 좀 나옵니다. DJ연합 때문에 자신이 나온 것이냐? 노노노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나의 잘못이다. 낙선의 이유는 자기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떨어진 것 역시 노와 정의 단일화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유권자 설득 능력 부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17대 대선 예전과 같지 않았던 득표율은 처음부터 당선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현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홍보만 치중하고 있다. 말 바꾸기로 신뢰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자기가 입문시킬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실망했다. 이런 대목이 회고록에 좀 나옵니다. 대선 세 번의 낙방 이회찬 정 총재의 회고록 발표 보수과학이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탄핵 보수주의 실패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와서요. 이회찬 전 총재가 봤던 박근혜 전 대통령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합당을 하면서 일체 어떤 그 지분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모였는데 솔선수범해야 된다. 네, 아주 정말 아주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여자 출신 바로 들어왔어. 군대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희 이미 뭐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서 괜찮습니다. 네, 손이 다 얼었고 있어요. 아유, 차가 끼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에게서 어떤 대답이나 어떤 그런 반응은 혹시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뭐 박 대표도 그런 국민의 마음, 특히 이제 박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이제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97년 대선에서는 구태의연한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저 자발적으로 이회창 총재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나라당이 희망의 새 정치에 앞장설 테니 지지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왔습니다. 그것은 저의 신념이었고 국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평당원으로 새누리당에 들어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한결같은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계 입문시킨 이회찬 전 총재.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서 대단히 실망했다라는 내용을 회고록에 담았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예. 대통령 될 줄 몰랐다. 그 의미는 뭘까요? 글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입문시키면서 예. 말하자면 자신의 정치적 외연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문을 시켰는데 이해창 전 총재 입장에서는 대통령감은 아니었던 것 아닌가. 그러나 본인이 회고록에서 얘기한 대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뒤에 예. 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른 정치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주제들을 잘 잡아가지고 자신의 그런 어떤 존재감을 키워가더라.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잘하면은 한번 자기가 뭔 이런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탄핵을 받고 보수가 괴멸하는 예. 붕괴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가져온 데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것을 표명을 했는데요. 아마 이해창 전 총재가 여러 가지로 감회가 착잡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그 세 번이나 대통령에 예. 출마했다가 실패한 그러한 회한들을 좀 말하자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예. 자기와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함께 이렇게 매몰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예.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후세에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문제는 보수 문제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 개인 책임을 이렇게 돌리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보수 문제가 더 컸다고 봅니다. 보수주의 그 자체가 잘못이 있다든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보도 있을 수 있고 보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기득권에 빠져가지고 웰빙 정당으로서 부패와 비리 그런 행위들에 너무 젖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정치적 부패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 그러한 불신이 이해창 총재의 3패, 말하는 대통령 3패까지 가져온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예. 우리 보수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회찬 전 총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계 입문시키고 또 지난 2012년 대선 때 직접 선거를 도와주기까지 한 걸 보면은 당시에는 좀 기대가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국정운영하는 걸 보면서 대단히 아마 실망하는 쪽으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될 줄 몰랐다. 예, 깜이 아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입문시킬 때는 이제 대통령까지 설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겠냐 싶었던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이렇게 저 표현을 박근혜 내가 정계 입문시켜 대통령 될 줄 몰랐다. 이게 이해창 전 총재 입장에서 보면 표 쫓다가 나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뽑았다고 예. 했었으니까 자신이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좀 될까 봐 표를 쫓다가 실제 본인도 안 되고 본인은 안 되고 박근혜 그 의원이 됐고 예. 그리고 나라를 이제 반 정도 망쳐놨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이해창 전 총재의 발언에 있어서 하나의 그 동의와 예. 하나의 그 이 반대가 있는데요. 보수 세력과 박근혜를 분리하는 저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전형적으로 고리 자르기입니다. 예. 보수 세력 속에서 박근혜가 나왔고 박근혜가 보수 세력을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어떻게 박근혜와 보수 세력을 독립시키고 예. 분리시킬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는 국가 원로로서의 한 모습들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좌파가 선호하는 정책이라도 과감하게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된다. 보수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데서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네.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그 이 주장이었다고 네. 봅니다. 서영호 선생님. 네, 뭐 저는 뭐 내가 정계 입문시켰다 괜히 내가 사람 볼 줄 몰랐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대통령 될 줄 몰랐다는 것은 대통령 까문 아니었던 거 아니었느냐 이런 저도 고용진 박사님하고 같은 문제를 봤는데 했던 얘기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해창 총재의 비서실장이 유승민 의원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을 띄워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보수 노정객이 보수의 혁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선의를 좀 받아주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박 전 대통령을 정계 입문할 당시 면접을 했던 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로 박 전 대통령을 봤어요. 근데 저렇게 좋은 이미지였던 박 전 대통령이 왜 대통령하면서 이 탄핵 사태까지 왔을까? 그때도 최순실이 뒤에 있었고 지금도 최순실이 뒤에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회창 전 총재가 박 전 대통령을 잘못 본 건가요? 차분하고 침착한 이미지를 잘못 본 건가요? 아니, 처음 만났을 때 예. 자기가 당시 지도자로서 당에 들어오고 나서 출마하려는 사람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예. 당신이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뭐 처음 만났을 때 뭐 그런 모습을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거고 그러나 그 모습 하나만 보고 사람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회창 당시 총재죠. 그러니까 한나라당 총재였는데 예. 영입한 이유는 그 당시 재보선에 이제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령 영입을 한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이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한 이회창 당시 전 총재가 예. 2002년 대선에서 다시 나가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킹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를 돕는 킹메이커가 될 거라고 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영남 TK 효과를 가져올 예.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2002년 대선 때부터 안 도와버린 겁니다. 2002년 대선 직전에 이회창 전 당시 총재를 예. 독선 독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비판하면서 탈당해서 미래연합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전 대통령이 바로 그래서 2002년 대선 때부터 돕지 않았고 이제 그러한 섭섭함을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 권력 유지가 아마 내용에도 회고로 좀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대통령 되기 위한 소위 킹이 되기 위한 권력 유지는 굉장히 강했는데 예. 어떻게 나라를 잘 운영해서 좋은 국정을 하겠냐 하는 권력 의지 그런 권력 의지는 좀 약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이해창 전 총재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내가 정계 입문 시켜준 박 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내가 들러 있을 줄이야. 이런 아마 뒤늦은 한탄과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1997년 12월 초인데요. 그때 당시 이해창 후보가 박근혜 영예였던 박근혜 그러니까 이 민간인 박근혜 씨를 정치 입문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예. 와서 이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 있어서 그때 제가 봤을 때도 이 거의 18년 만에 공개된 자리에 처음 나왔던 예. 당시 그 큰영의 박근혜 씨 당시 직함으로 이야기하면 예. 박근혜 씨의 그런 그 기자에게 모습을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말도 차분하게 했고 예. 왜 내가 이해창 후보를 돕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뤄냈던 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예. 경제 난국에 처한 걸 보고 아버지의 그런 업적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도우려고 나왔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뭐 그때는 뭐 박근혜 씨가 그때는 뭐 정치를 하려는 뜻을 착하게 내비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공감을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노렸기 때문에 당시 이해창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입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창기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내에서의 이해창 총재의 예. 그런 거의 독주적인 그런 모습 행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주의 이런 데 앞장서고
이런데 투쟁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연합까지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2004년도 당이 한나라당 위기에 처했을 때 고원투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상당히 아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후에 예. 지금 이제 자신이 권력을 쟁취하고 난 뒤에 상당히 이제 그 틀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까지 파악을 못했던 측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아마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계 입문시킬 때 뒤에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있는 줄 모르셨겠죠? 그건 뭐 당연히 몰랐겠죠. 예. 서 변호사님. 제가 이 그 직역을 다 하면요. 말풀이부터 하면 아마 이 앞부분에 정계 입문시켰는데 이 말은 뭔가 이게 그 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보수의 외연 확대에는 도움은 된다. 예. 그러니까 정계 입문시킬까요? 도움은 된다. 그렇지만 이게 뒤에 줄은 대통령 감은 아니다. 예. 아마 이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의역을 하면 이 말은 지금 보수의 개멸, 지금 이게 보수의 위기에는 나도 예창총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예. 입문식에서니까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아마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만 막상 대통령 하면서 이 지경까지 된 거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이 뭐 이회찬 정 총재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서 변호사님도 그런 쪽이시죠? 아, 까마귀가 안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언론까지 인용하면서 치욕적인 위안부 합의 자화자찬 이유는 어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 백서를 내놨는데 그 백서 내용에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뭐 구국의 결단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결단이 있어서 이 합의가 있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국민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유독 박근혜 정부만 자화자찬하는 이유가 뭘까? 위안부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시 합의의 선제 조건이었던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실, 족속협의였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는데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군사협상에서나 남북정전협정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군사적 용어가 한일 위안부 협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백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두고 어제도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한일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 국민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침초 아베 일본 총리에게 직접 얘기를 했죠. 우원식 대표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다, 국민 기만행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문체부에서는 발간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동의도 얻었다라면서 자신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것을 좀 공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배포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에 의미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 발간 전혀 몰랐나라는 제목으로 좀 여섯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한일 관계의 관계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잘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인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한국 국민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 시기에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라 할지라도 실패한 역사도 배울 것이 있으니 백서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 박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자평했고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전 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집합체에 다름 아니며 또 하나의 국민 기만 행위일 뿐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백서 위안부 협상은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한강옥 전 비서실장의 예, 말. 글쎄 어느 정도 국민 공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는 정말 이 문체부의 보고를 모르고 이것을 공공기관에 배포한 것인가 허락한 것인가. 우리 김 부장님부터 듣겠습니다. 근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여권에서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어, 여당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예, 자유한국당도 예. 대선 과정에서 그만큼 예. 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보면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비록 만든 책입니다만 정책백서입니다만은.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이라고 자기네들이 제조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잘못된 이런 주장을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소위 광고하는 거는 잘못된 왜곡된 과장인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명히 그 품질의 그 상품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하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국민을 상품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국민을 소비자라 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기술해야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뭐 치욕적 위안부 합의 일본 매체를 왜 인용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오죽했으면 뭐 이렇게 엑스도 약에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 개똥인데요.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이야기도 예. 예. 뭐 결국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일본 그 언론 매체 인용까지 하는 그러한 그 무리수를 뜯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저는 그거보다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후임 정권이나 역사에게 뭔가 교훈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조선왕조 시대의 백서라고 한다면 실록이겠죠. 그럼 조선왕조 중에서 왕들 중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임기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중간에 쫓겨났던 왕이 두 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연산군일지에는 뭐가 나옵니까? 상당히 그 연산군일지에는 장녹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궁이었던 장녹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연산군의 비선실세였죠. 그것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산군이 상당히 그 학정을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놓지 않습니까? 광해군일지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상궁이었던 김계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의 백서에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하게 그럼 지금 물음표 나왔는데 그 정답은 누구였습니까? 최순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역사 서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서의 서술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광해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좋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고, 뭐, 영화로. 아니, 물론 뭐, 그 광해군에 대한 평가, 그걸 떠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핵심적인 사람이 등장했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광해군이 왜 중대 쫓겨났을까?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있었어요. 기술이 있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백서를 다 본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보시려고요? 아,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백서를 거의 다 봤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요. 그럼 이게 한강옥 실장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냐. 왜냐면 이게 그분의 내용만 보면 전부 잘한 거예요. 85% 공격이 다 됐고. 그럼 이게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억울하다고. 항상 이게 백서라는 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이게 공자님처럼 춘추 필법에 따라 정론을 펴야 돼요. 근데 한마디로 이 백서는 제가 보기에 고필이에요. 고필에게 시대에 아부하거나 아니면 이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백서라는 거는 최초의 탄핵 정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참회와 반성이 나와야지 어떻게 자화자찬이 나옵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위안부 합의 있잖아요. 전에도 이게 말했지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위안부 합의는 피해 당사자의 천부인권. 이 말은 이게 국가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이게 자화자찬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가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이게 문체부에서 청와대 보고했는데 또 이게 몰랐다 그러잖아요. 5억 예산 지원해주고 이것도 이게 문제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박근혜 정부는 이 당시에 뭐 길게 들을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 당시에 밀실 졸속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고뇌찬 결단을 통해서 위안부 협상을 서둘러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아마 65년에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기본협약 있잖아요. 예. 이거의 대자비로 이거를 아마 개성한다는 자기가 뭔가 좀 아닌가. 끝맺고 싶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 교수님. 지금 저도 뭐 요 정책 백서라는 것을 여러 차례 뭐 몇 대통령들 봤습니다만은 전부 자화자찬이에요. 그래서 아까 누가 왕조실록 얘기도 했지만 예. 조선 왕조실록은 그 다음 왕조에서 말하자면 엄격히 평가해가지고 그 사관들이 예. 말하자면 이 왕조실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자화자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런 백서를 이번에도 뭐 5억이 들어갔다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역사서로 평가를 예. 하지 말고 정말 정책 보고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한다면은 예. 그 대통령 시절에 경제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쭉 하고 그렇다 한다면 또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의 역사서처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자화자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런 이번의 경우 위안부 합의를 일본 매체까지 인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위안부 합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가이드라인 그걸 그대로 수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물론 뭐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본 대통령을 올바른 용단이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수용하는 데다가 일본에 있는 언론인들이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인용해가지고 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것보다 경강부회라는 거예요. 억지로 논리가 안 되니까. 예. 억지 주장을 펴다 보니까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끌어다가 자기 이야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까지 들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걸 왜 청와대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관행, 예. 관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책 백서 내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비서실장한테까지도 보고를 안 해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그 배포된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두 분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정말 임종석 비서실장은 몰랐는 것인가 문체부에서는 청와대 보고를 했다는데 그럼 어느 선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서 공공기관에 배포가 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이사장님. 네. 그 부분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그 쓰신 거 그냥 설명하시고 왜 내리신 거? 그리고 예. 그 진일파하고 친일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일본을 잘 아는 사람. 근데 왜 내리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갑자기 그 문체부하고 비서실장. 아 예. 올려놓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별로 이 부분에서 저는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그 별로 이 다를 바 아닌데 예. 진일파와 친일파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일파와 우리가, 친일파. 예.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이 일본 제국주의에 그 부역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행위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친일파라고 그럽니다. 예. 일본 제국주의라 하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 직전까지의 그 일본의 기본적인 국가 형태였고 그 침략과 그 패권의 이 야욕들이 그 가득 차 있던 그 일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현재 아베 정권까지 끊임없이 제국주의적 사관 속에서 그 개성에 오 일본 입장에서는 개성에 오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피해를 당한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고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끊어내고 새롭게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일본 제국주의의 아버지가 따르고 딸이 따르고 하는 친일의 그 행각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끊어내기 위해서 5억을 주지 말고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 그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서를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백서 자체는 문제가 없다. 백서 발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 안에 담긴 내용에 있어서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백서 자체를 발행을 못하도록 막을 권리는 없다. 예. 예. 그렇죠. 이왕이면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그 후임 정부들에게 교훈이 된다면 정책 백서가 아니라 탄핵 백서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탄핵을 당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예. 역사의 교훈이 되겠으면 좋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자화자찬한 내용에는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의 한일협정 문제에 예.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완결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예.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꼬마민주당 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계 입문할 때 야당의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 것을 합의할 때 조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에 대한 비판을 삼가해달라고 해서 야당이 거부함에 따라 결렬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예. 그 평가받는 길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일협정에 대한 완결편으로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광주 시민을 당시 신군부가 마치 월남전에 파병돼서 우리 한국군인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한 그래서 마치 베트콩처럼 대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방정보국 비밀 문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공개 금지다라는 전제가 달려있는 이 비밀 문서 가운데는요. 광주는 한국판 미라이 학살 사건이다. 베트남 전쟁 다시에 미군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던 사건인데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마치 월남 전쟁 당시 베트콩을 취급했듯이 그렇게 학살했다라고 비밀문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과잉 대응은 전두환, 노태우, 정우영 뭐 베트남전에서 실전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자신이 점령군이라는 인식을 갖고 광주 시민을 마치 외국인처럼 다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는요 출격 당시 비행기에 500파운드 공대지 폭탄 두 발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거의 초토화시킬 생각도 아마 신군부가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작원이 폭동을 일으킨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18 대책위에서는 공대지 폭탄 투하 최초 명령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남 패망 명분으로 비상기한 확대한 전두환 신군부 무엇을 노렸나 5.18 당시 폭탄 장착 전투기 출격대기 증언 어떻게 봐야 할까? 관련 영상 보고 와서요. 이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시대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조용히 하세요.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불가피성을 강조해서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발포 생전도 알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격 명령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그 부대원들이 그렇게 그 사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위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일반 상식이죠. 무기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격을 했다면 그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네. 살인이죠. 예.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자위권이 발포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포란 사실은 있죠? 있겠죠. 있죠? 네. 그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네,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 경험을 얻은 신군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마치 베트콩처럼 대했다라는 미 국방정보국의 비밀문서 내용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섯 분의 생각 좀 듣겠습니다. 서영호 소장님부터 좀 네. 짧게 듣겠습니다. 신군부는 12.12 구테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세력입니다. 정당성이 상당히 부재했죠. 광주 시민을 베트콩 취급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광주 시민들이
적화 세력에 의해서 준동하는 반란 세력이고 그 적화 통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우리 12.12 쿠데타 예. 세력들은 빨갱이에 의한 적화 통일을 방지하는 애국 세력이다라고 하는 집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희생자로 삼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 비밀 문서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희선. 대한민국은 자국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한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4.16과 5.18입니다. 그리고 4.19와 5.18인데요. 4.19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밖에 없다. 자국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그 국민을 향해서 자기 나라의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학살자들이 아직도 역사의 그 뒤안길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역사적 현장을 오늘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5.18 특위에 대해 국회 특위에 나왔던 이희성 씨. 광주 발포 사건을 말단 부대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 사건입니까? 말단 부대 사건입니까? 그것이 말단 부대에서 임의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 총을 쏘고 헬리콥터에서 빌딩에다가 기총사격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계엄 전두환 세력의 그런 신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여혹을 예. 취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빨갱이 말하자면 베트콩처럼 베트콩이라고 뭐라 합니까? 베트남에서 공산화 활동을 한 사람을 베트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맹, 예. 네, 월남에서.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2의 베트남 사태가 우려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서 희생양 예. 삼은 거죠. 그 당시 제가 총리실인가 출입한 것 같은데 국무총리도 대한민국으로 품으로 돌아오라 이런 성명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광주 시민들이 뭐 반란군이든가 뭐 빨갱이 세력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에요. 예. 이런 비밀문서가 빨리 좀 공개됐으면 어땠을까. 예.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나오기 전이라도 아니면 그 훨씬 이전에 오공 청문회 때라도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국가의 주요 문서는 원래 몇십 년 지나서 공개하게 돼 있는 관례. 한국에는 공개 금지까지 이제 전제를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외교 문서도 그렇지만 뭐 2, 30년 지나서 공개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든 이런 게 밝혀져서 다행인데 예. 미 국방정보국의 80년 6월 11일자 2급 비밀문서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보면은 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베트콩 취급하며 학살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이런 베트콩을 취급했냐 하는 거를 하면 배경으로 보면은 당시 신군부를 주도했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예. 군인들이 원래 이제 이 국내에서 우리가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전 세대의 군부들을 구군부라 그러죠. 예. 군부 세력을 좀 신군부들이 좀 우습게 봤던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12 사태를 통해서 군부 세력, 군부 내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예. 그 다음에 이때 5.18 이 전후를 통해서 이제 소위 권력, 완전한 국가 권력을, 정권과 권력을 장악하는 걸로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베트콩 식으로 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반인권, 예. 반민주적인 이러한 소위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예, 예. 됩니다. 당시 뭐 특전사나 공수여단 소속으로 베트남 참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양민학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로 죄의식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경험 때문에. 예. 차 교수님이요.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신군부가 광주 시민을 왜 베트콩으로 취급을 했느냐, 예. 그것은 결국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민주화 웃기고 있네. 우리는 지금 빨갱이 사냥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예.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기 합리화의 도를 넘어서 스스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로폰을 맞는 수입하는 예. 그러한 하나의 그 의식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직역을 하면 제 문장은요. 바로 이 광주 민주화 시민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하고 똑같으니까 죽여도 된다. 이게 직역인데 예. 저는 딱 한마디로 하고 싶어요. 바로 이게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제 비밀문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5.18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현재고 미래라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택시 운전사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비밀 문서 때문에 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좀 제대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내 친문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지방선거 정당발전특별위원회 출범을 놓고서 이 양측이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정말 갈등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속내는 또 무엇인지 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듣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 지방선거 공천권이 현재 민주당에서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에 위임돼 있고 예.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중앙당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추미애 대표가 정당 중심의 책임 정치를 위해서 기초선거 의원도 중앙당에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사들을 비공식적으로 좀 표출했나 보던데 예. 아마 그 시도당 현직 위원장들이 친문계 위원장들이 많은데 하필 왜 지방선거 앞두고 중앙당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느냐. 참외밭에서 신박근을 고쳐매지 마라. 당신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먹고 살만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국민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으니까 9월 정기국회 준비 잘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에리히 프롬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라냐는 책이 예.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이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소유냐 소유라는 부분에 좀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친문의 입장에서는 뭐 당대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존재냐라는 예.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이 대부분 친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예. 아무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친문 독시가 안 되지 하는 게 제 추미애 대표 생각이고 친문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 나간다든지 제 사람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중앙당의 영향력을 예. 행사하며 강화시켜가지고 예. 친문 세력을 좀 쳐내면서 뭐 그런 서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친문 세력은 추미애 대표를 친문으로 인정 안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요. 지금 이런 그 이 분리 논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대표와 친문이 한 몸이었고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그 당대표가 된 그 사람이 추미애 대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친문과 추미애 대표를 관계를 쪼개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분석입니다. 예. 오히려 민주정당에 있어서 공천권을 놓고 그 논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예. 그게 민주정당 아니냐. 그리고 예. 이걸 갖다가 굳이 개파적 시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더 외려, 더 불순하다. 저는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겠네요. 지방선거, 가깝게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 그리고 길게는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둔 추다르크와 친문 세력의 줄다리기다. 그런데 너무 이게 갈등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봉합하는 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님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구도로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MBN 뉴스 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